저희가 지금 CBS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빛이라고 합니다. 빛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피사체를 표현하는 느낌이 확연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복잡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이런 빛을 사용하는 방법 가운데 직접광이라는 것과 반사광, 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조명을 촬영하고자 하는 대상에게 직접 비추면 직접광이겠죠. 그리고 흰 벽면이나 반사판에 빛을 비추어 사용하면 반사광이 됩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일상의 예로 태양과 달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양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로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우리의 낮을 환하게 밝혀주지만, 태양이 가리워지는 시간, 그 밤이 되면 온 땅에 어두움이 가득하게 됩니다. 직접광이 사라진 것이죠. 하지만 태양이 없는 그 어두운 시간에도 종종 지구를 밝혀주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달입니다. 달은 특별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도, 그 어느 곳 하나 밝혀줄 힘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낼수 없는 그저 돌멩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 의미 없는 달도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작은 불씨 하나 만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에도 태양 앞에 설때그 빛을 받아 어두운 세상을 비출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빛은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빛이 아닙니다. 혹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세와 재물을 통해 낼수 있는 빛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길가의 돌멩이와 같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어 이 땅을 비출 수 있을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빛이 되어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등불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비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돌멩이와 다를 바 없는 달이 가장 빛나게 되는 때는, 세상을 가장 밝게 비출 수 있는 그때는,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태양을 온전하게 바라볼 때입니다. 온 세상에 빛 되신 분을 등지고 깊은 어두움에 슬픔과 괴로움에 잠겨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실패와 절망으로 칠흑과 같은 밤을 지새우는 이 세상 속에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으로 빛을 비춰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